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참 힘들었지만 이젠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할 거예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식습관, 생활습관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다스린다는 홍길화 씨. 앞으로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위장 고민 해결해 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에는 인상이 되게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 할머니의 표정을 볼 수 있는데. 네. 아이고,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다는데, 그거 위험한 건가요? 아이고. 아,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이 많이 돼요. 네. 헬리코박터균 많이 듣긴 들었는데요. 과연 정말 이게 위암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예. 네. 헬리코박터 세균은 이제 오랫동안 위에 살면서 그 서서히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 위점막의 그 세포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위점막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융단 모양으로 아주 두툼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얇아지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가 갖고 있는 원래 그 방어 기능이 떨어지니까 위암이 생길 수 있는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죠. 아, 예. 네. 그 모양도 좀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기고 꼬리도 달려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예, 지금 나오네요. 근데 저 세균이 하여튼 그 위의 점막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하는 그 만성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네. 한국 사람의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헬리코박터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저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점점 사회 경제 조건이 좋아지면서요 지금 많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연령에서 이게 30세 미만에서 이제 많이 떨어져서 낮아지고 있지만은 4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비감염자보다는 감염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어나고 있는 10대 20대에서는 이제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줄어서 향후에는 미국과 같이 될 것 같지만요. 지금 이제 40세에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2 내지 3배가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처럼 위암 감염,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경우는 위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감염률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방청석에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검사 4시간 전부터 좀 금식을 했고요. 10분 전에 먹는 약이 있다고 해서 먹었거든요. 검사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10분 전에 약을 드셨고요. 약을 드시고 나서 이제 호기카드에 입구를 잘 벌리신 후 이제 여기 표지에 있는 주황색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잘 내쉬면 됩니다. 네. 어떤 검사인지 좀 교수님께서 설명을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이 검사는 이제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해서요. 일단 약을 먹어서 그 여기에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에 들어있는 요소,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 요소에 의해서 그 약물이 변화가 되면은 호기, 날숨에 의해서 그 분해된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양성 음성을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 외에도 일단 혈청 검사도 있고요. 또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을 얻어서 하는 검사가 있고 또 소변, 대변에서 하는 검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간편한 검사가 요소기 검사인데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양성이라 할지라도 80%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양성인 경우에 재균할지 여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꼭 재균이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검사 결과는 약 5분 정도 후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가족의 위장 고민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풀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버지의 고민인데요. 아버지의 고민은 과연 뭘까요? 아버지께서는. 네, 이재용 아나운서가 네. 해주세요. 아, 이번 건강검진에서 위용종이 발견됐어요. 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네. 아, 위용종.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것 같은데. 혹시 암이 이제, 될지. 예. 그 여부가 궁금한데요, 김 박사님. 네네. 그 용종이 있으면 이제 암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나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건 모든 용종이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사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큰, 그 크기가 큰 용종은 그 안에 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선종성 용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직 검사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선종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급, 저등급이 있는.